스타트 필름이 자꾸 죽어서 다 죽어서 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흙을 보려고 해. 뿌리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죽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화분갈이를 이게 상토에다가 해준 거거든요. 겨울에 화분갈이를 해줘서 죽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 화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바닥엔 세척한 마사 대립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마사만 대립만 깔면 이게 지금 흙이 잘 빠져나간다고 가벼운 펄라이트를 조금 넣으래요. 그래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펄라이트를 넣고 흙 털어내는 거를 이렇게 한번 맞춰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흙을 넣을지, 배합한 흙을 넣을지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도사에는 아무도 비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쳐주거나, 도사위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 쳐주거나 나무젓가락으로 꼭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옆에를. 그래야지 흙이 끊다고 해서 너무 꾹꾹 누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이에 흙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 부분이 공기가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기준을 요만큼 정도 되게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요 정도. 여기는 뭘깔 거냐면 이 상토가 물을 주거나 저면가스를 하더라도 이게 붕 떠잖아요. 붕 뜨니까 여기에다가 세척마사토 중립을 조금만 이렇게 덮어줄 거라예. 세척마사 중립으로 이렇게 덮어줄 거라예. 그냥 이게 지금 용토 한뜰 정도만 덮으면 돼예. 너무 많이 덮으면 나중에 이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화분이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위에 살짝만 덮어주면 돼요. 물은 저면가스하고에 하루 정도 수돗물 떠놨던 거를 야들 화분에 물주고에 그리고 야를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에 한 일주일 정도 그늘에 뒀다가 반 그늘에 놔두어예. 혹은 요렇게 넣어주고예. 탕탕 쳐예. 탕탕 치거나 그러면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옆에를 꼭꼭꼭 눌러줘요. 아,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요? 다육이 마님들 이렇게 하시던데, 저 따라하는 거라요. 배웠어요. 살짝살짝 꾹꾹 눌러주지 말고. 요만큼 흙을 넣어주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세척 중립 마사를 깔아주어요. 너무 많이 깔아주면 아무래도
겉핥기 말랐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살짝이 뜨지 않을 만큼만 살짝이 이렇게 깔아줘요. 저면 간수하고에 일주일 정도 그늘에 뒀다가 일주일 후에 방그늘에 내놓을 거라예. 꽃기린이 꽃이 다 시들고 시들 때가 돼서 시들었는지 제 마음에는 영 좋아해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뿌리를 봤거든요. 뿌리 상태는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분갈이를 하는데 꽃기린은 화분갈이 할 때 꼭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 굵은 마사 깔고 펄라이트 깔고 헉 깔고 꽃기린 만질 때는요 꼭 이렇게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이렇게 흙을 주위에 옆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심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뿌리가 깊게 심겼다 밑에 바닥으로 내려갔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화분을 쿵쿵 치면 이렇게 자리가 잡혀요. 이렇게 화분을 콩콩콩 씌니까 이제는 안 흔들리죠. 이렇게 요 정도로 심으면 돼요. 세척 마사 중립 위에 허위에 깔았어요. 항상 가위를 사용하기 전에 라이터 이 불로 소독을 해주세요. 애기가 있는 집에는 혹시 라이터를 못 두면 다이소에 나 약국에 알코올 소독솜을 팔아야 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써서 꼭 소독해서 사용하세요. 화초들 잎은 이렇게 면장갑 끼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편리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면장갑 끼고 이렇게 잎을 닦아줘야지 화초들이 숨을 쉬에 이렇게만 닦아줘도 훨씬 숨쉬기 좋아요. 시든 꽃 정리하고 잎은 면장갑을 닦아주고 바닥은 세척 마사 중립으로 깔아주었어요. 깔아주면서 여기 이렇게 모았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아무래도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주면서 안 흔들리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었어요. 끝. 너는 큐로스 분갈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막 시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지금 막 넘어가요. 근데 이게 보통 이게 화분을 이렇게 흙을 다질 때 이렇게 쿵쿵 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알을 잡고 꽝꽝 쳐줘야 돼요. 꼭 잡고 하셔야 돼요. 나무젓가락 버리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이렇게 딱 꼽아주시면 가습에도 이렇게 좋고요. 나무 이렇게 꽃 이렇게 지지한데도 좋아해. 나무젓가락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이렇게 나무젓가락 끈 택배나 무슨 물건 이렇게 포장해 올 때 끈 딸려오지에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예,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못 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만 때만 모아놓긴 한데 뭐 때로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너는 큐로스 너무 안 이뻐요, 꽃. 와, 진짜 끝장나게 이뻐요. 그래서 화분갈이 끝냈어요. 제라늄 잎이 이렇게 다 시들었어요. 자꾸 제가 한다에서 햇빛에 안 내놓고 잠깐 한 몇 시간 햇빛 뜨는 데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시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화분 흙을 보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다 이렇게 화분 흙을 해체해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고 이렇게 지금 화분 흙 상태는 이래요. 그냥 뿌리들이 다 이게 지금 녹았는 거지. 그래서 뿌리들이 다 녹아서 지금 흙은 최대한 털어내고 예. 털어내고 이 흙이 뿌리가 지금 녹고 있는 중이라요. 그래서 다 털어내고 다시 화분갈이 할 거라예. 화분 흙다 털어내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자신 없으면 그냥 저는 요렇게 흔들거든요. 그러면 뿌리 덜 다치고 이렇게 흙이 살살살 털리예. 제라늄도 그냥 이제 두들기면 이렇게 두들기면 흔들리잖아요. 꼭 나무를 잡고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은 제가 핸드폰을 하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꼭 얘를 잡고 이렇게 두들기셔야 돼. 소독된 가위로 잎을 잘랐는데 전에 보니까 잎을 바짝 자르지 말래요. 혹시 이게 애한테 물은병이 갈까봐. 그래서 이걸 살짝 끝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절로 말라 들어가가지고 살짝 만지면 탁 떨어져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놔두고 잘랐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지대 만들어 주고요. 이제 저면간수로 하면 물 주면 후쿠시아 꽃이 이만큼 폈는데 얘 분갈이 하려고 그래요. 분갈이 하는 이유는 얘가 물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예. 뿌리 상태가 지금 이래요. 그걸 다 뜯어낼 거라요. 이게 필요한 게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안 뜯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흙이 잘 떨어지예. 지금 뿌리 상태는 좋거든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지금 많은 상태라서 많이 이렇게 파헤치진 않을 거라예. 근데 흙이 지금 딱딱해. 딱딱해서 좀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다해서 1,000원. 이걸로 이렇게 파헤쳐 주세요. 손쉽게 이렇게 뿌리를 다 풀어주었어요. 딱딱해가지고 잘안 풀렸거든요. 이렇게 다 풀어주었어요. 대립, 새청, 마사 깔고 펄라트 깔았어요. 흙 깔았어요. 흙 넣고 자영마님들 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콕콕 쑤시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요거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꼭 나무 잡으면서 이렇게 똥똥 두들겨 주세요. 세척 중립 마사를 깔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안 깔았어요. 왜냐면 저기 곤충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깔았어요. 그리고 이게 세척 마사를 다육마님들이 까시길래 저게 왜 깔까 싶었는데 보니까 이걸 까니까 화초들 분갈이하고 나서 중심도 잡지만 이 화분 흙에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깔아요. 후쿠시아 진짜 예뻐요. 지금 다 한꺼번에 활짝 폈거든요. 요새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다시피 해요. 그랬더니 얘들이 완전히 만개를 했어요. 우와. 후쿠시아 내년에도 꼭 사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네요. 우와. 신기해요. 진짜 진짜 예쁘네요. 개나리, 자스민, 분갈이 해. 화분은 시꺼웠고, 예. 이렇게 뿌리가 지금 땅땅 뭉쳐있어요. 만져보면, 요 뿌리들하고 흙하고 다 풀어낼 거라, 예. 손으로 하면 잘안 풀리는데, 요걸 하면 잘 풀리예. 보이지? 다이소?
찍게 화장품 코너 가면 파라에 1,000원. 다용마님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시길래 저도 한번 사용해봐요. 그래서 혹이 잘안 풀리는데 이걸 하니까 콕콕 찔러가지고 하니까 잘 풀리에. 피셋으로 콕콕 집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털었더니 이렇게 뿌리만 남았어요. 이제 심어줄 거라예. 굵은 수청 마사 깔고 펄레트 깔고 흙 깔아주고 콕콕콕 찔러주고 예. 땅땅땅 치고. 그리고 이게 깊게 이렇게 묻혔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들러 올리면서 땅땅땅 쳐봐야. 그러면 이게 살짝 올라오면서 흙이 제자리 잡혀야. 개나리 자스민 잎을 좀 정리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잎을 이렇게 항상 보면 딸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따지는지를 봐야. 근데 이렇게 밑으로 살짝이 내려오니까 잘 떨어지에. 이렇게 잡고 나무도 잡아줘야 돼요. 지금 저기서 근데 이렇게 나무 잡아주고 그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살며시 한 번씩 여기서 살며시 딱 내려오면 딱 떨어지에. 이렇게 개나리 자스민 잎 띠보시에. 개나리 자스민 잎좀 굵고 상태 안 좋은 거 뜯어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뜯어내면 안 돼. 제가 뜯어낸다고 막 뜯어내시면 안 돼. 왜냐면 야도 잎이 있어야지 강합성하고 이렇게 뭐 수분도 날려주고 해야지 되거든요. 그것도 좋지만 혹시나 또 이렇게 너무 잎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뜯어내지 말고 상태 안 좋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다 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는 얘가 공중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예. 위를 이렇게 조금 공중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세척마사 중립 깔아줄 거래. 세척마사 중립 요렇게 가로 깔아줄 거래. 세척마사 중립 요렇게 깔았어요. 네, 다용마님들 보면 아, 살림살이가 많길래 왜 그러나 싶었더니만 제가 다용마님들 따라 이렇게 요런 일회용 있잖아요. 배달 오는 거 숟가락도 사용해보고 나무젓가락도 사용해보고 해보니까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있으니까 편하고요. 그래서 다용마님 채널에서 많이 배워와예. 그리고 요거는 물은 저면 간수할 거라예.